다음 볼게요. 혹 대학의 초간에 야지여차독이요. 후레의 야지여차독이로네. 지시 초간 독특엔 사불려 자가 상관라가. 후레 간숙하면 견허다 설화. 수착여차주요. 불여차주면 자부득입니다. 서로 띄는데요. 독대학에, 대학을 읽음에, 초간엔, 초간은 처음 내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야, 야자도, 야, 지, 라는 말은, 다만, 뭐뭐 하기만 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야, 지, 여, 차도요. 이와 같이 읽기만 하지만, 읽기만 할 뿐이고, 후레에 야, 지, 여, 차도기로 돼,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읽기만 할 것이지만 대학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읽을 뿐이지만 지시 초간 독득엔 처음 독득 읽고 해득을 할 때에는 사불려 자가 상관이라가 이 말이 참 간절한 말이에요. 사불려 자가 상관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상관이 되지 않는 듯해요. 처음에는 이 글은 그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별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레 간숙하면 뒤로 가면서 간숙 익숙하게 글을 읽다 보면 견 허다서라 많은 이 말씀들이 수착 여차줘요. 반드시 착, 여차. 이와 같이, 이, 추, 준, 할 주자야. 지을 자자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되고, 불 여차 주면, 이와 같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자, 부득입니다.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 대학이라는 글이, 그냥 글로만, 그냥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이렇게 줄줄줄 하지만, 나중에 자꾸 읽고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을 부딪히고 마주치는 것이 경물이잖아요. 마주치면서 그거에 대한 위치가 무엇인지 저건 왜 그런지를 알아가는 것이 취지잖아요. 경물 취지, 그 다음에 성의, 아 내가 참으로 뜻이 여기 있지 않으면 이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잖아요. 정심, 그걸 내가 또 어느 한쪽에 감정이 치우쳐서 보면 똑같은 사물도 거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글하고 별개처럼 보이지만 자꾸 읽다 보면 습득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나구나 내 실경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곡 선생님이 성악집이라는 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리가 있고 실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의 이치를 실심, 그 진실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의 이치는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학도 저도 이제 참 안간힘을 많이 쓰긴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대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자꾸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거기 있지만은 거기 지시 초간 독득엔 사불려 자가 상관이라가 이 말이 참 그래요. 처음 읽을 때는 자기 자신과는 서로 관여된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후레 간숙하는 뒷날 자세하게 읽게 되면 허다설화가 수착 여차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경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